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문점TV입니다. 어제 태풍이 끝나고 오늘부터 날씨가 갑자기 더워요. 울산 지역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놀러 가자는 얘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 집은 주말에 캠핑장을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저는 퇴근하고 잠깐 갔다가 다음날 또 출근해야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발전기를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를 가지고 와봤는데 보통 발전기 하면 혼다가 많이 쓰시죠. 근데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한도도 물건 좋습니다. 이제 혼다가 너무 비싸서 쓰시는 게 한도인데 한도는 제품을 잘 만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도도 비싸서 그 아래급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발전기를 만들죠. 거기서 골라야 되는데 저는 이 제품을 쓰거든요. 이 제품이 동급 대비 출력이 가장 높아요. 최대 출력이 2.2kg입니다. 2.5kg의 발전기인데 최대 출력은 2.2kg가 나오고 전격 출력은 2kg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는 꽤 유용하게 쓰여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전열용품들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보통 한 대 2kg씩 먹으니까 그 한 대라도 사용하려면 2.5kg. 휴대가 3.5kg는 무거워서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2.5kg를 쓰는데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출력 높고요. 무게 19kg로 가볍고 물론 19kg가 가벼운 건 아닌데 발전기 중에는 가볍다는 얘기죠. 그리고 데시벨 낮고요. 사실 데시벨도 누가 발전기를 귀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씁니까? 멀리서 쓰는데 사실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펙상으로 따지면 낮으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는 시동이 잘 걸립니다. 저는 물론 뭐 예초기도 걸어보고 다른 엔진류를 많이 걸어보니까 이게 잘 걸리는 걸 수도 있는데 시동도 잘 걸려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EX파워 제품이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래 제품들은 시동 거는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 시동을 걸 수 있는 스파크가 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좋은 걸 쓰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디 걸 쓰고 있는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시동을 먼저 걸어볼게요. 보통 발전기 시동 걸 때 무작정 왕 당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당기신다고 시동이 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아신다는 전제 하에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초크로 넣고요. 시동을 온 부분으로 놓고 연료 뚜껑을 오픈으로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오래 시동을 걸지 않았을 때는 뚝뚝이라 그러죠. 프리모 벌브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6회 정도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아래쪽에 휘발유가 비쳐 보이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하고요. 초크, 시동 온, 위에 공기 뚜껑 온. 뚜껑을 열라는 게 아니고 온이죠. 다음에 이렇게 딱 살짝 당기다 보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동이 걸리게 되는 거죠. 여기가 실내라서 오래 틀고 있어도 안 되고 소음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시 시동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신다면 여기는 밀폐된 공간이고 아! 제 목소리도 울리기 때문에 그거는 소음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동을 빨리 끈 이유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엔진 발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매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상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이제 제가 이 기계의 상세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전기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질 수 있는 공구들은 넣어줍니다. 뭐 십자 드라이버, 플러그를 풀 수 있는 육각 렌치, 엔진 오일을 쉽게 넣을 수 있는 깔때기, 그 다음에 작은 발전기를 충전시킬 수 있는 DC 잭 넣어주는데 난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도? 처음에 기본적으로 뚜껑을 엽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뚜껑을 열게 되면 처음에 샀을 때는 쉬워요.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을 시중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1리터 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550ml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절반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쓰시다가 엔진 오일이 줄었을 때 그때는 핸드폰 불빛으로 여기서 비춰보게 되면 엔진 오일이 보이거든요. 보통 넣었을 때. 근데 비쳤을 때 안 보인다. 여기 얼마나 있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일 때까지 깔때기로 조금씩 보충을 해주시면서 뚜껑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시야에 봤을 때 엔진 오일이 보이면 엔진 오일이 적당히 들어있는 거예요.
굳이 가득 채워서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모자라지 않게만 보충을 해주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초기랑 엔진오일 넣는 법은 똑같아요. 4행정 엔진오일을 넣으셔야 돼요. 4행정. 다음에 연료 뚜껑을 닫고 이 부분을 조립을 하죠.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름 넣어야죠. 휘발유 넣으셔야 됩니다. 꼭 휘발유 넣으셔야 돼요. 경유 넣으시면 절단납니다. 큰일 나요. 꼭 휘발유를 넣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오버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처음 쓰시는 분들은 잘 안 그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처럼 휘발유를 꼭 넣어 주시고 이 부분에 4리터가 들어갑니다. 시중에 4리터의 통을 팔아요. 그냥 그 통에다가 넣어서 이 부분에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부으셔야 돼요. 세게 부으시면 콸콸하면서 기계에 넘치거든요. 아니면 시중에 간단한 깔때기를 구매하셔가지고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시동 거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은 초크와 런이라는 부분인데요. 초크는 냉간 시에 처음에 시동을 걸 때 제껴주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동이 여기 보시면 오프와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온으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보시면 여기에 오픈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에 클로즈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온으로 제껴놓고 그래야지 공기가 들어가면서 연료 라인으로 기름이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뽁뽁이라 그러죠. 프리머 밸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정도 눌러주면 아래쪽에 휘발유가 좀 비쳐 보일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리콜 스타터를 으랑 하고 당기지 말고요. 살짝 당기면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저는 아까 시동을 걸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런으로 돌려놓고 시동을 걸었고요. 처음에 걸 때는 초크로 놓고 시동을 거셔야 됩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는 이 초크로 하고 건 다음에 런으로 돌려주셔야지 기계가 계속적으로 돌아갑니다. 초크로 놓으시면은 불안정적으로 시동이 켜지다가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동을 건 후에는 런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이제 다음에는 기계 앞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도 말만 번지르르 하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에코 모드. 말 그대로 그냥 조용히 쓰고 싶을 때 대신에 출력이 반으로 낮아져요. 한 1kg쯤으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내가 핸드폰을 쓴다, 선풍기 한 대만 튼다 그러면은 풀 가동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하고 소음을 줄여주는 거예요. 소음이 많이 줄어듭니다. 소음이 절반으로 줄진 않지만 3분의 2 정도로 소음이 줄긴 줄어요. 그 다음에는 시가잭이 오죠. 승용차 시가잭에 쓸 수 있는 제품들 그 부분을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USB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개는 1.0A, 한 개는 2.1A. 일반 충전과 고속 충전 핸드폰을 쓰실 수 있는 USB잭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고 계시는 콘센트 두 개와 이 부분의 스위치가 뭐냐면 DC 12V의 제품을 쓰시다가 갑자기 제품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올라오거든요. 톡!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다시 누르면 정상 작동을 합니다. 꼭 뽑고 다시 누르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아웃풋 리셋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보시면 오일 그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엔진 오일이 모자라다. 꼭 넣어주셔야 돼요. 휘발유가 없으면 시동이 꺼지지만 엔진 오일이 없으면 기계가 절단돼요. 그래서 꼭 불이 들어왔을 때는 기계를 멈추고 엔진 오일을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 이 부분이 느낌표가 들어있는 삼각형 경고등인데요. 이 부분이 오버로드 사용을 할 수 있는 양보다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뺀 다음에 아웃풋 리셋을 누르면 다시 정상적으로 기계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이 부분은 그냥 기계 잘 켜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그냥 전원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발전기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주의하실 점 4행정 엔진 오일을 넣을 것, 휘발유 넣을 것. 이 두 개만 명시를 하시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기계가 고장 날 일은 크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전격 출력 이하의 전기를 사용할 것. 그리고 휘발유를 오래 안 쓰시게 되면 말 그대로 휘발유이기 때문에
기름을 뽁뽁이로 전부 다 뽑아내신 다음에 새 기름을 넣어주시는 게 기계를 오래 쓰시는 데는 좋아요. 사행정 엔진오일이기 때문에 엔진오일을 뽑으실 필요는 없지만 엔진오일도 오래되면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동을 걸 때는 초코로 놓고 온을 놓고 오픈한 다음 걸리는 소리가 났을 때 더러렁, 그 다음에 껐다가 내가 다시 킨다 그러면 런 부분으로 놓고 온 놓고 뚜껑 열고 걸리는 대로 놓고 지금 이 소리가 에코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기본 소리고요. 이렇게 하시면 발전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무슨 발전기를 쓰시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유의하시면 오래오래 발전기를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름철에 캠핑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발전기를 소개하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